자, 이 시간에는 이 사실과 진실, 진실과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이 다르냐고 물어보면 그게 왜 다르냐고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 사실이지 네, 그렇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엄청나게 달라요.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하게 달라요. 근데 그거를 구별을 못 해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그 진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사실로만 살고 있는 게 수두룩해요. 왜? 우리 두 사람은 부부다. 사실상 부부야. 왜? 이혼 안 했으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부부다는 진실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실같이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뭐예요? 사실뿐이야. 그냥 이혼 안 했을 뿐이야.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옛날에 이혼했어. 네.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사실 속에는 내 유전자를 움직일 만큼 그런 뭐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 그 에너지가 생기예요. 생기는 진실 속에만 있어요. 그래, 우리는 정말 부부야. 이럴 때 유전자 켜지는 거지. 이혼 안 했으니까. 왜 이혼 안 했냐고 물어보면, 뭐, 재산 분배가 골치 아프고. 그렇죠. 그런 게 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실이 꽉 차 있어야 될 세상인데, 사실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사실이 꽉 차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참 진실 속에만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잖아. 진선미니까. 그래서 진실이라야 그것은 선하고 진실 속에 무슨 악한 게 있어요. 진실 속에라야만 아름다워, 아름답다. 그래서 이 참 이 사실과 진실을 구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 그러면은 그건 아름다워. 그러나 사실 하면 싸워요. 사실대로 하자고! 그렇지 않아요? 진실로는 싸움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어.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 이게 이제 참 비참한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살고 있다가 진실로 옮겨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영생을 얻었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만났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진실로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왜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은 그건 생명이니까,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 사실에서 진실로 옮겼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며, 동시에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긴 거라? 맞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지. 옮겼는데 그것은, 네,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인데, 그것은 사실에서 진실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서 표현을 안 해줘서 그렇지, 우리 마음 속에 한쪽 구석에 밀려서 숨겨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어. 그래서 진실은 항상 가리워져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리워져서 숨겨져 있던, 가리워져 있던 것을 빨리 어떻게, 이게 발견을 해야 하고, 그 진실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따먹지 말라는 걸 배반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가리우는 겁니다. 가리는. 네. 내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비웠다는 말은 그런 상징이에요. 그 성경은 다 보면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즉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상징이에요. 특히 구약 성경은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숨겨졌던 진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긴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 네. 아주 교묘하게 속아버려. 속아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의 다른 점은 뭐예요? 없다고 생각해버려. 그래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진실은 뭐예요? 그거는 진실이 안 보여.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사실과 진실의 다른 점을 아주 정말 치명적으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서 돈 잘 벌고 살았을 때, 집도
제일 비싼 동네 집이 있었어. 그게 캘리포니아 LA에서 샌디에고 쪽으로 한 시간 가면 뉴포트 비치라는 도시가 나와요. 뉴포트 비치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LA는 뭐 구질구질하죠. 근데 이제 그 뉴포트 비치 거기에 가면 완전히 신도시야. 바닷가에 막 정말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도 바닷가에 집을 샀어. 하면 이제 뒷마당으로 착 나가면 한 태평양 바다가 이제 보이는데, 예,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한 60가구가 사는데, 그 동네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사설 비치가 있어. 그건 아무도 못 들어. 우리 동네 사람들만 그 비치로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그 계곡 길을 한 5분 내지 걸어가면 바다가 쫙 나와. 근데 그 바다는 양쪽으로 이렇게 절벽으로 이렇게 맥혀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와. 그 우리 동네 사람들만 되고 이제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그 제가 고등학교 댕길 때 제가 술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는 물론이고 그 술 친구가 한 친구가 오래간만에 놀러 왔어요. 그 집에. 이야, 이상군이 잘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맨날 술 먹고 뭐 이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참 친했는데 이제는 거리가 너무 멀어. 이게 말도 잘 안 통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 애들이 참 어려서 그 애들이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담배 못 피게 하려고 제가 이제 진지하게 그리고 친구로서 담배 끊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담배 얘기를 진지하게 꺼냈어. 그래서 야, 이 담배의 그 해로운 점이 옛날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현대의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담배가 해롭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준 게 이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요. 듣더니 다 듣고 나서 한숨을 푹 쉬더니 담배를 꺼내는 거야. 꺼내가지고 라이터 쫙 해서 피어 물더니 물고 한 모금 깊이 빨아. 빨더니 제 얼굴에 대놓고 아, 이거 이래! 저희 친구가, 상구야,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진지하게,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 참 고마운데, 나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 왜? 이 담배 없으면 나는 사는 낙이 없다. 자, 지금 이 친구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요. 자기는 담배 없으면 살 맛 없다. 인생 살 맛 없다. 예? 어. 네?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는 그것을 정말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게 사실이니까. 왜? 담배 없으면 살 맛 없으니까. 그러나 그 친구도 무엇을 발견하며? 인생의 진실을 발견하면 새로운 삶 맛이 생기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는 그 말이 사실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어. 이제 이 사실과 진실의 관계를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당시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충격을 탁 받고 와 이거는 사실이야 이건 진실이 아니야 이렇게 느낀 것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 하면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담배를 다 피우고 이제 꽁초가 남은 거를 그 재투리에다가 어떻게 눌러서 담뱃불을 끄면서 이 친구가 나지막한 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게 진실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는 그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끊기는 끊어야 된다. 담배를 끊어야 된다. 또 이쪽에서는 뭐예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 말은 담배의 노예가 돼 있는데 내가 담배의 노예로부터 풀려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게 진실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의 뉴 스타트의 삶을 사시면서 이게 결국 싸움이 뭐냐면 진실과 사실의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악령은 우리에게 자꾸 뭐예요? 사실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뭐예요? 진실을 찾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가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가 있어야 내가 이 담배가 내 인생의 낙이야. 앞으로는 상구야, 네가 친구로서 네 말이 맞지만은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충고를 하지 말아 달래.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는 네가 떠나기 전에 다시는 내가 담배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어. 그러면서 이걸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하는 그 모습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인간이란 건 이런 거다. 사실과 진실 가운데서 뭐요?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이 진실이에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고 말은 그것은 진실이에요.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가 내 인생의 낙이다. 이거는 진실일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사실과 진실이 나눠질까? 자,
이 친구는 나 담배 못 끊어. 담배는 나의 인생의 낙이야. 그리고 담배 불 끄면서 끊기는 꺼내야 된다. 그러면 끊기는 꺼내야 된다가 진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택의 기준을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기준이야. 그렇지. 나를 죽이는 것이라면 그거는 아무리 사실이라도 진실이 아니야. 나를 살리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 쪽을 선택할 때 나는 마침내 뭐예요? 진실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진실을 선택한 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이때까지 사실을 선택한 것은 내가 사망을 선택했고, 그래서 사실 속에 있다가 진실로 옮기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이 말이죠. 박수. 야.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실에 중독이 돼 있어. 중독됐다는 것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는 것은 노예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악령의 노예가 됐든지, 예, 네, 그렇죠? 성령의 하나님의 노예가 될, 노예는 여러분, 안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가두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이라 해야만 상대방에게 무엇을 줘요? 선택권을 주는. 조건적 사랑은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선택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조건적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는 답답해. 네, 자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야, 상구야, 부탁이 있대요. 그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라스베가스를 꼭 구경하고 싶대. 근데 저는 술은 좋아했는데, 담배는 이제 못 피워요. 담배 연기는 아주 싫어.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 가면 담배 연기가 그냥, 그 호텔 1층이 도박장이란 말이야. 그럼 이 강당 한 대여섯 개만 한 큰 홀에 이게 전부 담배 피우면서 이게 이제 땡기고 뭐 도박하고 있는 거. 담배 연기가 쫙 해요. 저도 라스베가스에 한두 번 갔는데, 예. 그 호텔 들어갈 때 담배 연기 때문에 그 1층을 통과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침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데리고 가달라는 얘기야. 구경을 시켜달라는 얘기야. 저는, 야, 이 친구가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나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때 상구를 만나가지고, 야, 정말 좋은 구경을 했다. 나는 그런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그 라스베가스 가가지고는, 그 친구한테 그런 의미 있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것 같지는 않아.
거기 가서 뭐 이거 하다가 돈 잃을 거고, 돈 잃으면 결국 라스베가스에서 김 샜다. 뭐 그런 기억밖에 없죠. 그래서 아니야. 라스베가스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친구도 일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것만 생각을 해도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그 친구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럼. 어떤 데인데? 내가 구경시켜주지. 그건 가서 봐야 돼. 가서 보면 네가 뭐요? 깜짝 놀랄. 정말 길이 길이 있는 평생 두고두고 그곳을 생각만 해도 뭐요? 유전자가 켜지고. 그런 곳. 그런 곳이야. 아, 그러면 그런 데를 가야지.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집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운전하려도 한 7시간 걸렸어. 그런데 제가 설명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유명한 국립공원, 요세미테 국립공원. 멋있잖아요. 폭포가 떨어지고, 와, 이거 진짜 이 폭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폭포라 그러면 뭐 한 5m만 떨어져도 폭포라 그러죠, 우리는. 그렇죠. 이 폭포는요, 높이가 1000m에서 25m 짧은 975m. 폭포 높이가 1km라니까. 여기 가보면요. 그러니까 사진은 그런 기분이 안 나. 그렇죠? 실제로 가보면, 와! 감탄사가 연발돼. 저는 이곳을 참 좋아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얼마나 이 폭포 높이가 높은지,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서 쫙 해서 이까지 떨어져 내린다고요. 이제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나무들도 키가 굉장히 커요. 보여드리면, 보세요, 관광버스. 예, 관광버스가 이렇게 조그맣다고. 큰 나무들 키가 막.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이 폭포만 해도 굉장히 높은 폭포예요. 자, 여러분, 이 폭포 구경 한번 하실래요? 직접? 여기서는 헬리콥터 같은 거 뜨면 안 돼요. 오염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바이든한테서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은 태워드리죠. 여기 관광버스 이렇다. 자, 이제 탔죠. 자, 이제 출발합니다. 예, 수직 상승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좀 멀미 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이 버스를 여러분이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 타세요 헬리콥터에. 헬리콥터는 좀 있습니다. 탔어요. 이제 갑니다. 어? 왜 이래? 야 출발. 올라갑니다. 와 벌써 여러분의 입에서 감탄사가 나면 와. 우와,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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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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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엔도핀 전자, 와, 이 전자 활짝 켜지는 거예요. 이런 곳이. 이곳에 갈 때는, 가고 싶, 여러분 혹시 가고 싶어, 앞으로 갈 때는 꼭 6월 달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산 위에 눈이 쌓여 있는데, 6월 달까지는, 5월 말까지는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6월 달 돼서 여름이 시작되면 녹아서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그러니까 물이 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8월 달에 가면 물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영 긴팍 씁니다. 근데 이제 가면, 우와!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이곳으로 7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탁 와서 이제 폭포 앞에서 그 전망대가 있어. 그래서 저는 막 뿅 가버렸어. 우와! 하고 보고 있고. 너무너무 취해가지고 유전자가 막 그냥 왕창 켜지고. 근데 이 친구도 조용해. 저도 이 친구도 유전자 막 켜진 줄 알았죠. 그 한참 보다가, 하도 조용해서, 뭐 말도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야, 안 좋나? 보니까, 이 친구. 안 좋아? 가자. 어디로 가자고? 야, 임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 가만 말을 들어오니까 이 친구는 제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여기는 그냥 뭐요? 지나가는 길에 덤으로 들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가지. 그래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곳이라고 내가 그랬는데 거기가 여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막 화를 벌컥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자식아, 바로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빚으러 왔나? 그건 뭐예요? 사실이지. 맞는 말이지. 우리가 맞는 말이니까 속는다니까요. 맞잖아. 그리고 우리가 남들한테 우길 때도 맞는 말이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우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얘기할 줄은 몰라. 네. 사실대로만 따지자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이게 아름다운 게 뭐예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요,
성경 얘기도 이렇게 가르쳐 보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어떤 시점까지는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 아! 하고, 탁! 이제, 성령이 오시면, 탁! 눈이 떠져요. 그 이제 영적 눈이 떠지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사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 진실에 대하여 사실만을 바라보고 진실에 대하여 나 자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를 꺼려하고. 그 당시 아담과 이브가 상대할 존재는 누구요? 하나님이야.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사람도 없어. 근데 하나님과 만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나 자신을 가려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자유로워야 돼. 근데 그 자유를 스스로 뭐요? 포기했다. 이런 진실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실에 대하여, 진실을 차단당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도, 결국 이 친구는 사실의 노예가 되어 있다. 진실을 알 수 있는, 진실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나지 않으면, 즉, 거듭나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내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실의 노예로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죠. 인생이란 게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 잘 시켜 가지고 뭐 의사 판사 뭐 시키고 좋은 집에 이제 좋은 며느리 봐서 결혼 시키고 그러면 나는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거대한 거짓말. 사람들 다 그거 믿고 있잖아. 그래서 그 차원에서 살다가, 그 차원에서 성공하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이런 세속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실에서 진실로 옮겼느니라.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와서 이거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빨리 가자는 거야. 저는 이곳을 떠나기가 싫은데. 그러면
그 친구는 사실만 봤다 이 말입니다. 사실만 보면 바위에서 물 떨어지니까 맞지.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진실을 봤고 이 친구는 사실만 봤는데 그 친구는 뭐를 못 보면 사실만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못 보면 아름답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그게 이제 차 안에 동승 같이 차를 타고 가던 분들이 이제 그 이 속초 해변길 있잖아요. 그걸로 쭉 이제 달리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머머 어머머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이제 그 옆에 앉았던 다른 여자분이 물어. 자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속초에서 살았대. 살았는데 그때는 이 길을 가면서 바다를 보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는데 그 말은 그때는 유전자가 켜졌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하나도 감동이 안 온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럴까? 그 여자분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아주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여자야. 아웅다웅 세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막 골치 아프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네. 그러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네, 다시 눈을 떠야 돼.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잡신에게 너무 많이 뭐예요? 시달려버렸어. 그렇게 되면 점점 그 아름다움을 봐도 뭐예요? 감동이, 네.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손님이 오셨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실 속에서만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점점 내가 그렇게 눈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도다. 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꾸 뭐로만 보이게? 사실로만 보이게 된다 이거죠. 이제 저도 이제 그 과학도로서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없다. 왜 없냐? 하나님이 이제 제 외갓집이 과수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참 많은데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과를 수확을 해가지고 참 고생이 많아. 왜? 하나하나 싸야 돼. 그렇죠. 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그때는 사과 개짝이죠. 개짝에 넣고 뭐 거기다가 겨, 쌀 겨도 넣고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 사과 하나 하나가 다 똑같지가 않아. 그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불편하게 해놓았을 리가 없다는 거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있다면 이 사과를 어떻게 딱 같은 사이즈로 정사각, 응? 정육각형으로 딱 해가지고 탁탁탁 집어넣으면 해가지고 사과가 상할 이유도 없고.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막 종이로 싸야 되고, 막 쌀겨로 채워야 되고, 막.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은 그게 효율,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야.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야.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 아름다움 그 자체 속에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해서 효율을 좀 희생시켰다는 얘기지. 그렇죠.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사고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게? 독일이야, 독일. 프랑스는 어떤 나라요?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가보면 건물이 달라. 독일 집들은요, 막 효율밖에 없어. 그냥. 뭐, 아름다움이고 뭐고는 그건 낳고 효율만 있으면 돼. 그렇죠. 예. 독일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 돼. 예. 독일 여자 음식을 제일. 그래서 실제로 독일 남자들도 독일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독일은 가면 효율적으로만 사면 돼. 예. 그러니까 음식도 뭐, 이거 고기 덩어리 하나 구워가지고, 어떻게? 그냥 넣어놓고 썰어서, 빵하고 탁, 그 사이에 끼워 먹으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요리가 발달하자. 독일은 결국 웃긴다는 거야. 아시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독일 놈들 저거 말이야. 멋을 몰라. 그, 이제,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 주차 공간이 아닌데 차를 세워놨죠? 그러면 뭐, 즉각적으로 신고해버려요. 이렇게 여유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국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중간쯤 돼. 그래가지고 아주 효율도 좋고, 멋도 부리고, 이제. 이 보면 참, 근데 이태리로 가면 뭐요? 헬렐레. 참, 이 민족성이 다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뭐예요? 효율적인 그 상당히 독일적 사고 방식을 제가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기계들은 독일제가 최고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독일 화가들은 어렵잖아요. 근데
음악은, 그 사람들은 음악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도 독일 사람들을 상대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해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모였다 하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저렇게 무뚝뚝한 사람들. 이제 미국 가서 뭐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반드시 뭐요? 하이! 그러고 인사하고 지나가. 독일 사람들은 인사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네가 나를 왜 알아? 뭐 이런 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한테 헬로! 그러면 어색하게 쳐다보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독일 여자들은 그렇게 여성다운 면을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프랑스나 영국 여성들처럼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독일 가보면요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옛날에 독일 광부. 네. 한국 사람들이 광부로 갔잖아. 그 다음에 여자는 뭐예요? 간호사로 갔어요. 그 옛날에, 그게 1960년도, 60년도 초반이야.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들도 많이 갔어요. 갔는데, 독일 가보면, 무슨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건축, 사, 뭐 설계사, 이런 지식인들이 한국 간호원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 저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그 간호사들이 뭐, 한국 간호사들이 막 기똥찬 미인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상 요즘 한국 여성들이 이쁘지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이쁜 사람 찾아내기 정말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 호박들하고 다 결혼했어.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해.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독일 남성들이냐면 그 한국 간호사들하고 결혼한 독일 남성들은 한결같이 여성적이야. 부드럽고 독일 남자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여자들 무뚝뚝하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한국 간호사들이 참 다정하게 해주고 거기에 뿅 가는 거야. 제가 이제 잘 아는 여기에도 왔어 그 부부가. 남자는 남편은 엔지니어야. 엔지니어인데 보니까 아주 섬세하고 암전한 그런 엔지니어인데 너왜 결혼했냐 한국에 자고 이쁘지도 않은데. 그 솔직히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데이트하다가 자기가 데이트를 신청해서 이제 음식을 해주는데 비빔밥을 한번 얻어먹고 자기는 뿅 갔대.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냐 이거지. 걔네들은 음식을 뭐 이렇게 할줄 몰라요. 그게 이제 전 유럽 사람들 치고 이제 프랑스 요리는 너무 화려하고 제일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음식은 폴란드 음식이에요. 이 폴란드 우리는 국을 좋아하잖아요. 국. 근데 폴란드에서도 수프 국을 많이 만들어. 그런데 그 수프의 맛이 우리처럼 이렇게 은근한 맛 있잖아.
깊은 맛, 이런 거를 잘 만들어요. 그리고, 폴란드 그러니까 만두가 있어, 만두. 그 만두 속도, 그 얼마나 만들기 어려워요. 만두 속 만들려면 이것저것 넣으려면 준비하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폴란드에 가서 가장 편해. 왜? 우리하고 비슷해. 예. 그때 제가,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살 때인데, 독신으로 살 때인데, 폴란드 여자한테 뿅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아들이 지금 미국에 사는데 폴란드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참 미인들이고 막 금발이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적이야. 얼마나 이상적이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가면 강의가 왜 이렇게 돼버렸지? 이게 또 재밌는 거 같아, 보니까. 옛날 호주에서는 동양인들 이민 안 받았어요. 그 나라는 이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야. 왜? 인구수가 적거든. 그 땅덩이 그렇게 큰데. 근데 이 사람들은 백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백호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폴란드가 공산치하에서 막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이민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 폴란드 사람들이 호주로 많이 가서 백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 가면 폴란드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 공산치하에서 이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이민 가면 죽으라고 일해. 그 돈 많이 벌어.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폴란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지으면 호주 교회는 이거는 완전히 너덜너덜해요. 건물도 오래되고 그래도 이 사람들 그리고 이 호주 사람도 또 일 열심히 안 해. 그 돈을 악착같이 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호주, 특히 뉴질랜드가 적당히 벌어서,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야. 다 이런,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악착같이 막, 목숨 걸고 돈 벌려고 그러질 않아. 근데, 그런데 이제 그 호주에 온 폴란드 사람들은 다 호주식으로 변해. 이제, 결국, 이민 2세대, 3세대면, 그 국민들하고 자꾸 닮아가버린다고. 그러니까, 호주 여성들도, 폴란드 이민 온 여성들도, 호주 여성들처럼 변한 거야. 호주 여성들도 대단합니다. 호주 가면, 여성 권력이 막강해요. 남자들 꼼짝 못 해. 뭐, 이혼할 때 보면 남자들은 다 홀랑, 다 홀라당다. 여자의 권리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폴란드 여성들도 호주 와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호주 여성처럼 변하니까, 폴란드 남자들이 그 변해버린 폴란드 여자를 볼 때는, 완전히 정념이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폴란드 남자들이, 호주 이민을 간 남자들이 폴란드로 가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와. 그 정도야. 왜? 폴란드 여성들, 폴란드 아직도 사는 여성들은 참 동양적이야. 큰 소리 안 치고, 고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웃게? 우리 마누라 생각이 자꾸 나지. 우리 마누라도 좀 볼란도 여자처럼 좀. 그래서, 나 이거 강의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여성들도 다 뭐예요? 다 술 먹고 뭐, 이제는, 남자하고 우리하고 뭐 달라? 막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 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이런 거를 보여주러, 이까지 나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인생을 보는 눈, 인생관이 뭐예요? 완전히 변해버린 거야. 각자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더라도, 대화가 뭐예요?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실이란 건 뭐냐면, 자, 사실과 진실. 사실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fact라 그럽니다. 요새 한국 사람도 팩트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팩트라는 말을 쓰면 상당히 유식하게 들려, 그렇죠? 그 진실은 truth. 자, 사실과 진실은 다른데, 진실도 그 속에 사실이 내포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진실을 분석하다 보면 사실이 튀어나와. 그렇죠? 폭포는 뭐다?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이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는 것이 진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아름다움이 필요하죠. 그 아름다움이 없음. 그래서 사실에다가 사실 플러스 뭐? 이 미가 있어야 진실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맞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아름다움이 다 빠져버려. 그렇죠? 인생이 뭐냐? 뭐 인생이 뭐야?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뭐요? 어느 날 밤 어떻게 후닥닥 하다가 보니까 내가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10달 만에 나를 낳았어.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한 게 뭐요?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컸어. 그러다가 뭐요? 공부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러다가 늙어가. 그 늙어가다 보니까 병들어. 그래가지고 나이가 더 들고 해서 죽는 것이 인생이다. 는 사실이야. 그러면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한 80이 돼버렸다. 그러면 인생의 그 사실만을 생각할 때는 허무하기 짝이 없어. 공허야.
그렇죠. 너무 허무해. 그리고 이제 나는 죽으면 뭐 돼버려? 흙돼버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가 들수록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집사람 운전하고 제가 옆에 이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10월 이제 말이 됐는데 속초에서 서울로 향하여 가는데 요즘은 그게 한 10년 전에만 해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요즘은 단풍이 매해 매년 점점 단풍이 없어져. 그때는요, 뭐 그때는 아니 한 20년 전에는 단풍이 떨어져서 땅에 깔리면 이게 그냥 카펫 같았어. 얼마나 이뻤어. 그래서 그 땅에 주저앉아서 단풍잎을 뭐요? 주워가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주워가지고 제일 이쁜 것만 골라가지고 그거를 책갈피에 꽂아가지고 연애 편지를 우리 집사람한테 썼다는 거 아닙니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와서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잎사귀가 아주 따고 싶은 잎사귀예요. 요즘은요, 나무가 그렇게 커도 따고 싶은 잎사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년 생일 때마다 그 단풍잎을 제일 이쁜 걸 따서 그걸 카드로 만들어서 생일 때마다 생일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생일이 10월 16일인데 그때가 되면 단풍이 아주 이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단풍 들기도 전에 시들어서 잎사귀들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풍잎이 깔린 그 땅바닥이 전혀 안 이뻐요. 저는 그 미국에서 단풍이 제일 이쁜 곳이 어디냐면 그 뉴욕 지역이에요. 뉴욕. 그. 콜로라도 단풍은 노란색 단풍. 그렇죠. 에스픈. 그것도 이뻐. 노란색. 근데 이제는 이게 산성비 때문에 그런지 완전히 색깔이 아름답게 들기 전에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바로 강당 바로 뒤에 그 단풍나무 있어요. 저게 잎사귀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근데 저것도 저 나무도 오래 보니까 비실비실 이쁘다 싶은 게 없어. 잎사귀가. 그래서 여러분 올해 생일은 그냥 카드 없이 지나가 버렸어.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이 세상에서 지금 아름다움이 점점 어떻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면 효율만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그러면 아름다움을 몰라.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러면 인생은 결국 그런 거야, 이거. 계획도 없이 태어났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태어났어. 그리고 먹고 자고 싸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다가 보면 돈 좀 벌었다 이제 편안히 살자 그러면 뭐예요? 60대 중반 70이고. 그러면 뭐
뭐, 나이 들어가지고 또 그때 되니까 병들기 혈압 높고 암 생기고. 뭐 이러다가 시들시들 죽어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사실상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그게 팩트야. 그 팩트를 부여안고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고 살면 유전자가 나이가 들수록 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이렇게 앉아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양양 고속도로는 뭐 전부 끝까지 산 아니에요. 터널 산 터널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산이고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참 좋다. 그런데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슬퍼져야 되는 게 정상이야. 왜? 이 아름다운 것을 이제 볼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죠? 그렇게 다들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까? 천국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울 거야. 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노년의 슬픔으로부터 해방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이것은 죽을 몸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뭐 건강하게 산다 그래도 결국은 죽을 몸이에요. 왜? 이 몸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계는 에너지 그 법칙에 의하여 법칙에 보면 열역학 제2법칙 보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모든 물체는 뭐예요? 서서히 어떻게? 서서히 없어지게 되죠.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이 건물도 뭐 아무리 견고하게 써도 물질 세계에서는 이거는 영원히 갈 수가 없이 엔트로피가 일어난다.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물질이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결국 죽으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 예, 흙으로 만들어진 몸, 흙으로 돌아가고 말게 되어 있어.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거는 우리의 일시적인 상태지. 영원한 상태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물질 세계를 벗어나게 해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노년의 슬픔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여러분이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암이 안 남은,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니까. 새로운 존재로 뭐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그 진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진실은 사실에다가 이 아름다움이 필요하고 이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사랑이지. 네. 그렇죠.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나타난 모든 우리 이 더러운 인간들을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은혜로 다시 우리가 재창조, 다시 창조,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준다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는 노년이 되어가서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예. 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텐데. 왜 빨리 못 죽겠다? 나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땅에 만들어 놓고, 깨닫게 해 놓고, 죽으려고 하니까 지금 죽을 맛이다. 힘들어, 뭐요? 죽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나 이렇게 힘들었어. 사도 바울은 맨날 가는 데마다 두드려 맞는 거야. 누구로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사랑이야. 율법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거죠. 그래. 늙어서, 슬프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빨리 죽는 것이 장땡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다 보면 또 고생이 와. 그래요. 그래서 이 고통을 그 희망으로, 분명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이제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자.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그것이 진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사실에 더 이상 속으시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진실로 사실을 극복하는, 사망을 극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